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건 어리다고 놀리지 말라고 최연소 나이가 어린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765 아이돌 중 가장 최연소, 하지만 마음만은 가장 어른스럽다. 나카타니 이쿠입니다. 시어트 내에서 가장 어린 10살 아이돌. 그 나이대 아이답게 엄마를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며 항상 어른스럽게 보이기 위해 귀엽게 노력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지만 시어터의 다른 어른 행실 못하는 분들보다도 똑부러지게 행동합니다. 미시로 9살 라인 중 한 명, 프로듀서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귀여운 소녀 르자키 카오르입니다. 항상 프로듀서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천진난만한 순수한 소녀. 프로듀서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수트를 입은 프로듀서가 선생님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리다 해도 내타가 많은 신데렐라 패션 타입 중에서 가장 평범한 어린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팬들은 많은 사랑을 주며 특히 순수한 얼굴로 프로듀서 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카오르는 순수한 어린아이 중 가장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미시로 9살 아래인이지만 이분 아저씨급으로 험하다 항상 무슨 기분이 처하되는 아이돌 이치아라 니나입니다. 신데렐라 9살 라인 중에서 가장 생일이 빠른 연소 아이돌. 취미는 인형옷 모으기로 주로 동물 인형옷을 모아서 입고는 그 기분의 동물이 되는 것이라는 귀여운 멘트를 날립니다. 양옷을 입을 때는 착하다가 늑대옷을 입으면 살짝 공격적으로 변하는 등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성격이 약간씩 변하는 귀여움을 가지고 있지만 9살 주제 은근히 입이 험합니다. 말은 험하지만 예의가 바르고 착한 아이. 대신 너무 순수해서 악의 없이 나오는 난폭한 말은 뭐라 표현하기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미시로 9살 라인 중 한 명이자 가장 생일이 느린 최연소 아이돌 요코야마 치카입니다. 같은 9살 라인의 니나와 카오르보다 생일이 늦는 아이로 어떻게 보면 미시로 내에서 가장 어리다고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일러스트가 니나나 카오르랑 다르게 턱선이 날카로우며 볼살이 없고 늘씬하게 그려져서 9살처럼 보이진 않지만 마법소녀를 동경하며 마법소녀 의상을 입고 마법소녀 놀이를 하며 다양한 주문을 외우는 등 그 나이대에 마법소녀를 동경하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이코 최연소지만 전직 아역 모델 아이돌 히메노 카논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아이돌을 한다라는 모토를 가진 사이마스라 그런지 대부분이 20대가 넘은 어른들로 구성된 시리즈다 보니 9살의 카노는 그 속에서 가장 어린아이로 통합니다. 매사에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자신을 칭할 땐 3인칭으로 칭하고 말끝마다 물결 표 또는 음표를 붙이는 말투를 가지고 있으며 반짝거리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다운 천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냥 아이 같고 귀여운 성격만 보이는 건 아닌데 같은 유닛의 2살 위인 형들이 시로나 나오의 옷무새를 고쳐주거나 연기 포인트를 알려주는 등 어리지만 오랜 경력을 통한 다양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같은 면도 보여줍니다. 거기다 두 형들이 축 처져 있을 때 형들의 기운이 나도록 애교를 부려서 분위기를 쇄신할 줄도 아는 사랑스러운 막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마스 시리즈의 최연소로만 구성된 이번 랭킹. 저번 나이가 많은 아이돌의 반대 시리즈로 어른 아이돌하고 다르게 어린이 아이돌들은 참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순수한 아이부터 어른스러운 아이, 입이 험한 아이까지 특히 이번 1위는 전직이 있으며 이유가 있어서 하는 사이마스에서 가장 최연소인 카논을 1위에 넣어봤습니다. 그 동네는 어린아이가 많이 희귀하다 보니 높게 평가가 되더군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어린이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